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금산군을 시작으로 민선 7기 4년차 시군 방문에 나섰습니다. 먼저 대한노인의 금산군 지회를 찾은 양 지사는 양희성 지회장 등과 대화를 통해 내년 정부 예산 충남 민항 기본계획 수립 예산 반영 등을 설명했습니다. 이어 금산 지역 대안학교인 간디 고등학교에서 진행한 지역 청년과의 대화에서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과 청년 일자리 등 충남의 청년 정책을 소개했습니다. 양 지사는 오는 12월까지 2개월 동안 15개 시군을 차례로 찾아 각계 도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.